예,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녹화 시작을 안 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0일자 실시간 크루드오일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략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 상승 추세 3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44달러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 추세 유지입니다. 자, 오늘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야간 선물 제가 안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예전에는 야간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날 장이 시작될 때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야간 선물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야간에도 우리나라 선물은 이제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야간의 선물 시장 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오늘 개장할 때, 자, 어저께 뭐몇 포인트였는데 오늘 몇 포인트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5분봉 보이시죠?
무슨 배열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1번 정배열, 2번 역배열. 아, 그래요. 아, 이게 좀잘 보여야 되는데, 안 그래도. 혹시, 그, 화질 선택해 보십시오, 화질. 오늘 월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팅 새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핵심 지지 저항 라인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봅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제 핸드폰으로 잠깐 볼게요. 16대 9로 화질 한번, 최고 화질 옆에 비율 한번 해보시죠. 저는 웬만큼 좀잘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일단 단기 고점 찍은 게 46.68입니다. 그리고 여기 44.50 라인이죠. 그럼 이 폭이 1.18, 그냥 1.2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1.2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1.2면 43.30. 여기 가니까 44.38이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 끝내주는 거거든요. 진짜 잘 배워놓으십시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갔다 오세요.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아, 대구님 갔다 왔습니까?
유튜브 시청자님 한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순한놈님. 예, 놈이라 하려니까 좀 그렇네, 그죠? 반갑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하고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이죠? 아마 상당 시간, 제 방송 시청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별풍선 지금 현재 보유 두 개거든요. 야, 통큰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새롭게 그러면 잠깐 시황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딩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니까 또제 마음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자, 월물이 바뀌어서 자, 여러분들 찾아주신 거 감사한데 웬만하면 8시에 시간 지켜주시면 제가 초반에 시황을 설명하면서 하거든요.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라인. 자, 몰물이 바뀌었긴 하지만 44.20 라인이었거든요. 약간 내려가면 되겠죠. 거기 라인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일 동안. 빠지면 들어올리고 빠지면 들어올리고 했는데 결국은 깼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 그려놨죠. 제가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이렇게 더 줄여 보면요. 자, 고점에서 이렇게 쭉 껐습니다. 이 추세 끊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끝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좀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5일선에 헤딩하고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워낙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만큼 하락이 강하다는 거겠죠.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반등하려는 세력하고 밀어버리려는 세력하고 싸웠는데 밀어버리는 세력이 이겼거든요. 리비아에서 원유 재고량 더 늘리겠답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추세죠. 자,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에서는 지지죠, 그죠? 여기는 지지하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줘야 그래도 위쪽으로 좀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밑으로 유지입니다. 품만 봐야 돼요. 품만. 매도.
근데 애매하거든요. 지금 저점을 깼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있고요. 47달러도 있고 36.87도 있어요. 자, 우리가 크루드 오일 한번 팁 하나 또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 00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44.00, 41.00. 여기는 지금 저항이 45.00이거든요. 자, 이제 44를 깨버렸으니까 44도 이제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렇게 이거 라운드 넘버라 그러는데 여기 가면 희한하게 일단 지지 저항을 좀 합니다. 그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이유는 큰 메이저들이 금액이 상당히 클 텐데 평균 단가 뭐 44.10에 뭐 맞추자 이렇게 회의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44달러 지키자. 45달러 올라오면 때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격을 그렇게 서로 조금, 팀에서 이렇게 좀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애매하기 때문에 밑으로 쫓아가기도 참 부담스럽고 상방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또알수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그냥 밀리다. 이게 여기가 시초가 아닙니까? 가다가 밀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밀었는데 땡겨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겁이 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하단이거든요. 추세 하단. 깼으면 밑으로 훅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캔들의 고급 과정이거든요. 이게 장대 음봉이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밑으로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빠졌는데 더러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향 전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신호탄이거든요. 전환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하락 1의 일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하나 팁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배운 겁니다. 제 이론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7일 동안 이렇게 하락했죠. 그러면 자, 여기 부위에서 계산해도 되고요. 여기서 계산해도 됩니다. 거의 고점이 갔거든요. 요렇게 계산해 보시면 자, 17일째가 이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전부터 변곡 구간이라 그랬거든요. 날짜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날짜에서 이렇게 위로 반등하는 모양이 나오면, 아,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날짜가 딱 매치가 됐는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죠. 오늘 고급 팁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혹시 아프리카 TV 계신 분들 만약에 뻥 나면 제가 아프리카 닫을 거거든요. 혹시 닫으면 제가 혹시 유튜브에 구독 안돼 있으면 구독 좀 누르시고 유튜브로 넘어오십시오. 제가 방송 끝날 때는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컴퓨터가 괜찮긴 한데 HTS가 심하게 요동칠 때뻥날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아직까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OBS라는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요. 화질이 유튜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유튜브에서 하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 아직까지 홍보가 좀덜돼 있어서 아프리카 분들 좀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예, 고래님. 아, 그런데 지금 넘어오지 마십시오. 하나 더 캐놓으시고, 저도 홍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몇분 계셔야 다른 분들도, 아, 여기서도 뭐 하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남아 계셔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죠? 제가 두개다 켜놓고 있거든요. 제가 두개다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데 한몇초 느리죠. 그래서 혹시나 제 매매 보고 따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는 대충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리딩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리딩 안 합니다. 그러나 눈치는 대충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 들어가면 조금 말이 없어질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한 10초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바로 제가 무선으로 날라오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저하고 거리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제가 뭐 여러 두분 모시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좀 애매해요. 제가 거의 비중 아주 줄이고 오늘 욕심 진짜 안낼 거거든요. 오늘 잘못하면 크게 당하거든요. 크게 빠졌는데 자, 이거 돌파한다고 자, 위에 이게 이평이 세개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참좀 별론 것 같고요. 또 V자 급반등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따라갔는데 만약 밑으로 세게 깨버리면 또 진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폭락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제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두 개로만 오늘 매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 1, 20만 벌면 오늘 만족해야죠. 저는 오늘 만족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뭐 재밌게 이야기 많이 하죠, 뭐. 하루 쉬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페이스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19승 1패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랑 한번 해야죠. 자, 안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당연하죠. 일부러 불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일부러 불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약간 공인화 되어 가지고요. 저의 단점을 하나 고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19거래일 동안 거래했거든요. 한번 깨졌습니다. 이날 제가 수요일이거든요. 내일입니다. 이 전날부터 제가 화면에 깨질 때 됐다. 조심해. 이렇게 제가 화면에 적어 놨거든요. 제가 보통 한 20일 거래하면 하루 이틀밖에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단점 중에 하나가 깨질 때 와장창 깨졌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것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도 좀 많이 했고, 이날은 제가 좀 이유는 있었죠. 방송 아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15거래일 동안에 300만원으로 1130만원 벌었습니다. 377%. 뭐 금액 자체로 따지자면 뭐 그렇지만, 일단 수익률이 377%면 한달안 됐는데, 그래도 좀 수익률이 낮고, 제가 원래는 여기 초과 달성 보이시죠? 제가 10만원이 목표입니다. 하루에. 요쪽에 제가 차트 있는데 뒤쪽에 보면 제가, 제 플랜이 있어요. 플랜. 그래서 사살했는데,
좀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수익이 상당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부를 한번 걸었습니다. 원래는 11시 반 되면 제가 안할 생각이었는데, 손실도 조금 있기도 했었지만, 배팅 기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본전 근처나 마이너스 같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익이 제법 났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안하고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실패로 끝났어요. 이것도 좀 억울한 게, HTS가 약간 뻥 났거든요. 숫자만 보이지 이게 봉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참 수익에서 마이너스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변명이겠죠. 그래서 아쉽게 됐는데 제가 마음을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1, 20만 원 벌기로 마음을 좀 많이 지금 다시 가다듬고 좀 천천히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데 제가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자금 있지만 일단 이 프로젝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하면 제가 강의도 뭐 신나게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손절해야 된다. 손절 잘 걸어놔야 된다. 그리고 중심에서만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실컷 해놓고 나는 안 하면 참 우스운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좀 주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자제하게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꼭한두 분, 세분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제가 깨져도 이렇게 다 올리거든요. 제법 깨졌잖아, 이날. 자, 이렇게 깨진 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추스리고, 추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방송하면서 제가 재방송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제 원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제가 제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에 제가 많이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유익한 거고요. 저도 한 11년 차 됐습니다. 11년 차 됐는데, 지금 저점 깨려고 하는데, 이거 일단 안 따라가겠습니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방송을 8시에 열었기 때문에 하락 이거 실컷 다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아까 대구님은 잠깐 말씀 들었는데, 아까 큰 추세의 말씀, 하락폭 왜 서는지도 말씀드렸고, 자, 여기 보면 1포인트, 자, 45.28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얼마까지 빠졌는가 하면 44.27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 나왔죠. 그럼 이 폭이 1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그러면 여기 라인, 이 밴드에서 1포인트 빠졌으니까 이 밑에 밴드 1포인트 빠질 수 있다. 목표치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자, 44.27에서 1포인트 빼면 얼마입니까? 43.27이잖아요. 거의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려가 봤자 여기서 물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이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이 목표치 설정 이런 거 진짜 잘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좀 유익하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힘든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전에 저도 아주 초보 때, 지금도 뭐 초보지만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동영상 강의를 좀 보고 싶은데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뭐 유료 30만, 40만 내야 되고, 아니면 회원 가입 안 하면 볼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확신하고 있거든요. 제 강의가 주식 기초 강의도 있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도 있고
실전 주식 매매 방송도 있는데, 초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볼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식 기초 강의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기초는 된 분들은 이제 방송 시간도 기초 강의는 10분 단위로 뭐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보실 수 있도록 10분 단위로 했고, 그다음 생초보 탈출기는 한 30분 분량으로 그래도 좀 매매 한번 해보신 분들 위한 방송이고. 우리 이런 실컷 말했는데 니는 뭐 얼마만큼 하는데 이렇게 의심이나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매매하는 영상을 올리게 된 거죠. 저보고 지금 팔아라는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뭐 그분들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회원 모집이나 유료 회원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또 생계가 있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매매 자신이 있으면 매매로 좀 벌고, 또 너무 뭐 무료로 하면 자기도 방송 그 장비가 많고 또 직원도 고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또 드니까, 너무 무료로 하기만 하면 좀 부담 없는 가격 내지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듯 싶은데, 제가 그런 유료 방송을 운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하고, 저처럼 또뭐 무료로 이렇게 좀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그래도 저를 좀어제 강의에 조금 신뢰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좀 들을 만 하시던가요? 제법 한 4시간 이상씩 들으시던데 두 분은. 채팅 올려 놓으시면 제가 잠시 물을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아, 전부 다 봤어요?
저는 오늘 이 밑에 저점 따라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뭐 지가 얼마나 빠지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여기 오면 한번 생각해 볼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이평선 쫙 몰려 있는데 V자 급반등 나오면 제가 그냥 손절하고요. 뭐 여기 근처 좀 오면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1포인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단타로 위에서 잡으면 바로 밑에 대놓거나 한 다섯 틱딱 먹기. 아마추어님 공부 많이 하시나 봅니다. 저도 예전에 전문가 방송 들을 때 그분이 진짜 실력이 대단하시거든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제가 다 돌려봤어요. 먼저 가입하기 전에 무료 방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도 강조하는 게 그건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오늘 저점 깨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방송이 뭐 4일 전이나 5일 전 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날짜를, 이유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오, 진짜로 억수로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분석도 아주 정확하시고. 그래서 신뢰가 가는 거죠. 저도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제 방송 듣고 한번 적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맞다 싶으면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제가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미친놈처럼 진짜. 잠뭐 서너 시간도 안 자고요. 그래도 깨지거든요. 그래도 깨집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생초보 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생초보 탈출기 또 올려놨거든요. 제 친구가 아마 방송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 꼭대기 산 거예요. 꼭대기. 완전 꼭대기. 그래서 사기 전에 좀 물어나 보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장 마치고 그것도. 그래서 친구야 어떻게 되겠노 이러길래 허 왜? 이거 완전 꼭대기인데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니 바로 파란 거 떨어지면 은펑 떨어지면 바로 팔아야 된다. 안 그러면 박살 난다 그랬거든요. 그 종목하고 우리 인척 산 종목이 있는데 둘다 이틀 만에 30% 빠졌어요. 30%. 개박살 나거든요. 지금 장 좋아 보이죠? 절대 아니거든요. 뒤늦게 달라들은 사람 작살 납니다. 작살 나. 오늘도 뛰었잖아요. 위로. 제가 원래 주식 요즘 안 하기 때문에 잠깐밖에 안 보는데 위로 띄우다가 밑으로 확 빼버렸잖아요. 뭐 확은 아니지만. 근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나 딱 3점 몇 프로 신고가 가고 나머지 다 죽였거든요. 맞죠? 일단 까여봐야 되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신고가, 그러니까 주가가 신고가 보내기 지금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보낼 것 같았으면 오늘 다 동반 상승했겠죠. 코로나 지수를 적당히 잡아놓고 좀 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신고가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장밋빛 또 뉴스가 시작하면 지금이 완전 꼭대기인지도 잘 모르고 달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틀어낼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삼성전자 빼고 웬만한 종목, 뭐 포함되지는 마이너스 1, 2%입니다. 전부. 코스닥도 고점에서 장대 음봉 떨어졌거든요.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오늘도 코스피도 기관 완전 배신 때려가지고 6,800억 때렸거든요. 그러면 고점 가기 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조심하자는 거죠. 20일 딱 붙어 있는데 이거 깼다면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한번 돌렸죠. 손님들 모아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제가 와 그런데 6시 돼서 막 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아마 억수로 일찍 열었거든요. 한 6시 정도에 제가 열었거든요. 많이 보세요. 생각 외로.
그만큼 잠못 이루는 분들도 많고 마음이 불안한 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두산중공업 물어보셨던 분 계신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놓고 제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채팅 난리 났는데 뭐 반응 없으니까 나가셨더라고요. 좀 꾸준히 좀 보시지. 좀 보면 도움 될 텐데. 그래서 22,500원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장대 음봉이거든요. 오늘 뭐두분 시간 나시면 차트 한번 보십시오. 두산중공업 오늘 사면 되는 날인지.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고 완전 지지라인 대박으로 음봉으로 깼거든요. 대량 거래. 그러면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안 던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지금 물어봅니다. 뭐 물어봐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는 혹시 그분이 볼줄 몰라서 제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오늘 수도 뱉거든요. 일단 도치거든요. 내일 음봉 떨어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고 반등 나와도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점 라인인지 아니면 지금 사면 안 되는 라인인지 두산중공업이 여기 60분봉 뭐 30분봉하고도 비슷하겠네요. 딱 이런 모양 이게 더 맞겠네요. 딱 이런 모양인데 사는 거예요.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저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락 추세인데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이거 깨는데 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전에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이전 가격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근처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물렸던지. 그러면 이 깨면 바로 던져야죠, 그죠? 아마추어님 많이 좀 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크래프트도 많이 져봐야 맞죠? 저도 20 몇승 80패 새로 아이디 바꿨는데도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 고수들 방송 엄청 봤거든요. 메모하고 전략. 저 테란인데 저거한테 엄청 잘 지거든요. 그래서 뭐 500억 선엔배 뭐 이런 거 예? 연구 많이 하면서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깨지는데 연습 안 하고 이기겠습니까? 걔들 얼마나 연습 많이 하고 잘하는데 다른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형호 방송 너무 많이 봤죠. 이번에 우승했지 않습니까? 저도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좀 멀었지만. 이게 그렇다니까요. 주식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보면 다알것 같죠? 실제로 딱돈 넣고 하면 막 다르잖아요. 야, 엄봉이 떨어지는데 참 고민 되긴 참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주식도 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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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직접 돈 넣고 딱 하면요 모의하고도 엄청 다르잖아요. 모의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의는 심리가 많이 빠져있거든요. 모의에서 잘 벌다가도요 전문가가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모의에서 99승 1패도 안 하는데 실제 돈 넣으니까 깨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리가 배제돼서 그렇습니다. 저 요즘 많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간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적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간 두근두근 안할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중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튜브에 한분더 들어오셨는데 혹시 대구님이세요? 예, 유튜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프리카하고 동시 송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하방으로 좀 보고 있는데 밑으로 쫓아가기는 좀 싫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밑으로 하단 깼기 때문에 이 라인 근처감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딜레이가 상당히 심하네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쉬워요, 더 주식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 답 하나 정해놓은 거 있거든요. 대답 한번 해 보시죠. 제 생각하고 비슷한지. 예, 속도가 빠른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원칙 고수 맞죠? 그게 이제 포지션이죠. 제가 지금 하방으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오픈하기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놓쳤기 때문에 심리가, 아, 참, 따라가기도 뭐하고 붓으로 반등 나올 것처럼 보이거든요? 쌍바닥 찍고 이런 데 비슷한데. 아마 스캘핑 하는 사람들 있는데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저는 스캘핑도 추세대로 하자는 주의거든요. 잠깐 먹으면 좋죠. 만약에 손절 못하면 밑으로 빠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나는 거거든요. 물 타고 막 하거든요. 스캘퍼. 박살 납니다. 박살 나. 잘 벌다가.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양방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딱 노리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선물은 마음이 혹혹해요. 옵션은. 선물 옵션은. 그래서 아, 이거 잘 지켜보다가 마음이 싹 바뀝니다. 여기서 딱 보고. 이거 크잖아. 응? 이거 크네. 콜로 잠깐 들어갔다 여기 딱 받치는 거 보고 여기서 딱 끊고 다시 푸트 가든지 해야지. 다행히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가는 척 하다 확 밀어버리면 손절 못하면 박살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 문제. 자기가 돈이 암만 많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으로 막 긴장이 많이 되는 상태다 싶으시면 그게 벌써 자기 비중이 아닌 거거든요. 돈이 뭐 3천만 원 이렇게 있어도 한 계약 정도, 예를 들면 국내 선물로 따지면 어차피 국내 선물은 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4개 정도의 그 거래를 할수 있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개로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꾸준하게 성적이 날때 이렇게 비중을 2개, 3개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특히 물릴 때잘 그러잖아요. 만회하려고 그냥 원래 한 개밖에 안 하던 사람이 네 개씩 하고 이러면 그게 막 순간적으로 손실 폭이 틱수는 비슷해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많이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이거 크루드 오일 혹시나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긴 합니다. 이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 아주 작게 한개 정도로 하면 뭐 하루에 10만 원 수익은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선물 옵션 너무 기간 외국인이 너무 가지고 놀아요. 근데 여기는 큰 손들 되게 많잖아요. 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중동의 큰 손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난 잘못 쳐요.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페인팅 놓습니다. 페인팅 놓고 그때 손절 안 하면 박살 납니다, 진짜로.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24시간에 가깝게 23.5시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시간인가 23.5시간인가 한 30분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까지 안 해봐서 제가 그냥 좀 무덤덤하게 봤는데 6시 반인가 7시 반인가까지 하고 8시에 다시 재개장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하시기 괜찮고 그런 면이 있죠. 예, 무서워 하셔야 돼요. 정말 무섭거든요.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 제가 그 시간 내일 피할 겁니다. 제가 된통 당했기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한 계약에 만원 정도 움직이거든요. 11,000원. 10계약이면 11만 원 아닙니까? 100틱이 막 그냥 움직이거든요. 그럼 10계약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냥 없어집니다. 1,000만 원. 그래놓고 반대로 막 들어올리고 그럽니다. 완전 미치는 거죠. 일단 아까 여기 정도 제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좀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민돼요, 솔직히. 봉을 말아 올리잖아요.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43.68인데 내가 여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까지 오느냐 중요하거든요. 장대 양봉 방방 씌우면서 오면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실시간 방송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로 넘어가더라고요. 자, 이런 게 봉에 캔들의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원봉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들어 올렸어요. 자,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심하게 달라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좀 밀리기도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까지 오면 또 몰라도 뭐 빵빵빵 치고 오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다이렉트로 양봉이면 또 다음에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양봉 나아가 여기까지 팍 들어올려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또 밀리지 않습니까? 이 저점이거든요. 이 제가 노란선 끊어놨죠. 어서 오십시오. 오호이님. 아, 오늘, 야, 참 기분 좋네요, 오늘. 제 아프리카 TV에 열혈들만 모여셨습니다. 야, 기쁩니다. 오늘 저는 그냥 여러분하고 대화만 나눠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은 좀 쉬고도 쉽거든요. 괜히 달라들었다가 작살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깼습니다. 44달러 깼기 때문에 하방이 열렸는데 다시.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지지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남긴 남았지만. 그리고 여기 확 들어올리잖아요. 이런 모습 나올까봐 겁이 나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애시당 저추세 중심에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늦게 열었기 때문에, 8시에 열었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자, 이평선 다 모였잖아요. 제 강의 세 분은 한 서너 시간씩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까꿀로 하면 주식에, 까꿀로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횡보하다가 지지받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여기서 사자고 하는데 얼마가 빠졌습니까? 이만큼 빠는데 비차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되는 거죠. 지금 혼자 있었으면 진짜 심심할 뻔했는데. 자, 아까 아마추어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방송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아마 이런데 좀 쫓아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격도 잘 하거든요. 원래 또 뭐 전혀 틀린 자리도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쭉쭉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빠진다면 잠깐 반등 주고 밑으로 이만큼 N자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얼마만큼 목표치가 나오는가 하면 44.60에서 43.37이니까 자 1.2포인트 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1.2포인트 빼면 42.50 되겠죠. 그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쫓아가거든요. 팍 반등하면 손절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크게 섰는데 지금 밀려서 그렇지 방방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 안 하고 여기서 또 저항선 보이니까 여기서 물, 뭐 여기는 물타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또 한번 추가 매수 들어가고, 또 위에 볼린저 밴드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고, 60일 내려오니까 거기서 또 추가 매수 들어가고 그랬는데 V자 반등 붕 나오면 그날 억수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좀 보이긴 하지만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아니요, 코스피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 했죠. 방송을 많이 안 보셨구나. 됐지? 크루드 오일만 가지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크루드 오일, 골드, 그 다음에 항생 이렇게 막 보면서 하거든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집씨가 말 안 듣는데 뭐 타이밍 안 나올 때, 예를 들면 이런 타이밍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옆에 펴놓고 보고 있다가 그 옆에 골드 타이밍 나오면 골드 들어가고 여기 나오면 여기 하면 되지. 제가 주식할 때 뭐 3개 4개 가지고 안 펴놓았겠습니까? 그거 정신이 분산되거든요. 제가 방송에도 올려놨는데 30분은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보이지. 이렇게 보면 쭉 빠졌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올렸다가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이 상황을 눈으로 안 지켜보면 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캐치를 못하는 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놈만 빼도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크루드 오일 쥐만 잘하면 이니까 충분하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300으로 한 16일 만인가 1100만원 벌었잖아요. 377%. 근데 뭐 이것저것 뭐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겠죠 뭐. 그래서 아마추어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소탐대실 먹어봤자 여기가 분명히 받칠 거거든요. 거의 깨지면 박살납니다 밑으로. 그럼 짧게 여기 딱 손절, 칼 손절 할 자신 있으면 또 몰라도 여기가 또 저항이거든요. 전 저점 깨졌잖아요. 깨진 저점 저점이 아니거든요. 저항 받지 않습니까? 여기 딱 하니까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추세 끊는 거하고 지지저항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닥터K가 끊은 선에서 반응을 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막 틀리면 그거 배우지 마십시오. 근데 최고 자신 있습니다. 그게 딴 거 몰라도 추세하고 지지저항 잡는 거 하고.
여러분들도,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죠. 예. 같이 돈 벌어 봅시다. 저 많이 깨졌을 때 좀 도와주시고요. 농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직까지 선물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신다면 1번, 주식만 해보셨다면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오이님은, 아, 다 지금 안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왜 주식 강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선물이지만, 배울 게 있거든요. 이거 주식과 같아요. 다만 만기가 한달 있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오버하면 좀 위험이 크다는 거, 이거 있지만, 같거든요? 같고, 여기서 보시잖아요? 주식 가면 훨씬 편합니다. 움직임, 이런 움직임 잘못 봤잖아요. 완전 급등 개별주 아니면 이렇게 잘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우량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급등주, 아니면 개별주 막 날라댕긴 거 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사살 빠지주고 이러면, 아, 손절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다가 손절하는데, 훅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러면 손을 못 대요. 그러다 보면 막 박살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켜보시다 보면, 나중에 주식 딱 보시면요, 이게 거의 일봉의 주식의 일봉의 생애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5분봉 차트 이런 게 급등주잖아요, 그죠? 막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받는 듯 했으나 다시 고점 뚫어버리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거꾸로 보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됩니다. 일단 또 한번 보셔야 될 게, 여기가, 아까는 여기 최고점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 지지하던 하단권역, 이런 데를 보시면 거의 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여기 부위도 그렇고요. 이렇게 1포인트 빠지면 조금 반등 나오려는 그런 조짐이 좀 있거든요, 원래. 그러다가 반등 좀 나오다가 더 밀어버리면 또 1포인트 또 빠지겠죠? 자,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목표치 N자, 역 N자잖아요, 그죠? 목표치가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안 달라드는 겁니다.